왜 어디 갔어? 와 너무 무서워. 김우사 대장님 딴 데로 사라졌어. 꼬마야. 스타트 고. 공포 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대. 자 가자. 방송 딱 한 번 와봤거든. 방송 딱 한 번 오고 안 왔던 장소인데 규모가 엄청 커요. 여기가 안에가 그대로 있네. 와 나 진짜 분위기 지린다 야. 요즘에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고 다니고 있어요. 2001년 8월 안에서 뭔 소리 나는데 뭐요? 홀? 자 들어가 봅시다. 와 나 분위기 지린다 야. 지금 안으로 들어왔는데 안에서 아까 전에 백화대 있을 때 뭔 소리 들렸지 라이. 근데 지금 안에 들어왔을 때는 또 소리가 안 나고 있어. 완전 조용해. 에이. 핸드폰. 우선 빨리 연락 찍고 나가 봅시다. 와. 와. 기억으로 남탕에서 레전드가 나왔었나? 오! 후, 졸린다. 그때, 아, 기억난다. 레전드가 그때 남탕인 것 같아. 저거 본 게 기억나. 와, 뭔 소리야, 또. 계시오? 아무도 없제라. 그래, 있으면 레전드지. 노숙자도 여기서는 안 잡았다. 아직까지는 문 없어. 기운도 없고 이거는. 와메 너무 무섭다 근데. 뭐야? 아무 기운 없었는데 누구냐? 소리는 안 나는데 기운 자체가 지금 방금 전에 분명히 기운이 있었는데
정신이 안 좋았고 여기 지하를 아마 방송을 아예 못했을 거야. 한 번만 내려가 보자 지하를. 아래 누구야? 기운 자체가 밑으로 내려갔네. 아까 내가 말했지. 누구냐? 지하 내려왔어. 소리 집중. 뭔 소리가 자꾸 들린다. 숨소리 같은 거. 예전에 이게 아마 유튜브에 영상이 있을런가 모르는데 어? 그려 안에 있냐? 여기 안에 있냐? 저쪽 어디서 소리 났는데? 소리 가보자. 그냥 물 떨어진 소린가? 이쪽에 방금 있다 갔네. 뭐가? 우리가 잡고 있는 귀신. 오늘도 어저께처럼 뭔 사연 하나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난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치랑 마이클처럼 이렇게 흉가 체험을 하는 일반 시청자분들도 있잖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하는 거를 보면은 뭐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로 생각하겠지만, 물론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이 내는 지금 이 소리.
그게 바로 귀신 내는 소리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 뒤에 있다. 궁금하냐? 내가 궁금해? 나 처음 봤어? 내 뒤에 어딘가 있어. 주위에 있다 하면은 내 마음을 읽어버렸네. 내 마음을 읽어버렸어. 뭔 마음? 내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한 줄 알아? 내 주위에 있다 하면은 너의 존재를 한번 알려봐라. 그러려고 했거든.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존재를 알렸잖아 방금 전에. 그래. 있다. 뭔가 있다, 여기. 나 자꾸 이래 장난 좋아하는 거 본게. 꼬마 귀신이구만. 맞지야? 밀어드립니다. 겁나게 적어놨네. 여기저기 저기도 떼. 이꼬리 한번 데리고 갈 거면 모욕 한번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있구만. 근처에 있구만. 어딨어? 어디요? 집중! 저 뭐야? 움직이잖아. 꼬마자. 꼬마요. 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냐? 꼬마야. 꼬마다 거의 기가. 꼬마야, 꼬마. 와, 뭐야, 이거 뭐 피야, 뭐야, 이거. 아닌가? 꼬마는 지금 또 사라진 것 같아. 와, 나 지금 무섭다, 야. 여기가 규모가 엄청 커요. 사라졌어, 사라졌어, 또.
소냐 피냐 뭐냐 이거? 뭔 소리야? 다시 왔냐? 다시 왔냐? 꼬마야. 꼬마야. 어딨어, 꼬마? 저 뭐야? 어? 와! 거울! 들려. 와. 뭐야? 어디갔어? 와, 너무 무서워. 꼬마야, 가지마. 있어봐봐. 있어봐봐. 가지마. 또 어디로 갔어? 김사자 지금 딴 데로 사라졌어. 꼬마야. 꼬마는 없는 것 같고. 우선 여기서 나가봅시다. 와, 지하실인데 지린다 진짜. 아, 나 지하에서는 존나 무서웠다 근데 진짜. 뭔 소리지? 기계 돌아가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야.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인데. 그러고 보면 여기서도 예전에 폴더가이스트 현상 나왔지. 폴더폰 현상. 여기도 우리가 제보자분이 제보를 해줘가지고 알았던 곳인데, 여기가 수영장이 있다고 했었거든. 그때도 거기 갔었긴 했었는데, 여기가 꼬마들이, 애기들이 여러 죽었다고 했어. 그래서 아까쯤에도 그 꼬마 구신인 것 같아. 꼬마들 장난치는 것 같아. 여기는 아무 기운이 없다. 기운이 확 빠져본 것 같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